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이민아입니다. 오늘은 아이텀 2 터미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아이텀 2와 오마이제트쉘 설치, 그리고 커스터마이징과 간단한 사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지식으로는 컴퓨터 사용 기초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터미널 사용법, 즉, 리눅스 커맨드들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텀 2는 GPL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macOS용 터미널 에뮬레이터입니다. 기본 macOS에서 쓰이는 터미널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사용성과 확장성 부분에서 더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macOS로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터미널. 그래서 아이텀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좋고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사실 개발에 있어서 툴과 단축키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아이텀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터미널에 비해서 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실제로 보여드리겠지만은 터미널에서 고전되지 않는 것들을 아이텀 2에서는 막강한 기능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가적인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할수 있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GCL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CL은 Bash, 그리고 Conshell, 그리고 TCShell 등 다양한 쉘의 일부 기능을 포함하고 또 개선시켜 놓은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본 쉘입니다. 폴 펄스타드라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1990년 Z쉘의 최초 버전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전까지 macOS에서는 GPL 버전 2 라이센스 버전의 배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9년 macOS 카탈리나 버전에 들어서는 Z쉘을 기본 로그인 쉘로 채택하였습니다. GCL로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터미널을 실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경고 표시가 뜰 건데, 이 change shell 명령을 이용하여 GCL로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Z쉘은 MIT Like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는 아이텀에다가 Z쉘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myShell까지 설치를 해주게 될 것인데, 이 OmyZ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myZ쉘은 OmyZ쉘이라고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러 서드파티의 테마와 플러그인들을 수집하였고, 이들을 종합해 놓은 하나의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50개 이상의 플러그인과 140개 이상의 다양한 테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도구 또한 있어서 쉽게 플러그인 및 테마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OmyZ쉘까지 설치를 해줘야 본격적으로 이제 강력한 기능이 완성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텀 2와 OmyZ쉘까지 설치한 저희의 최종 결과물이 어떤 점들이 더 좋은지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탭을 눌러서 자동 완성을 시켜주는 기능 정도로 경로를 찾아갔지만, 오늘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치하게 될 결과물에서는 경로 자동 추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처럼 이 정도의 텍스트만 찾아도 여기서 탭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경로를 추론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핑 교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타가 나는 경우에 이제 가장 유사한 걸로 추측되는 명령어를 해당 터미널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기능, 또 다른 기능으로는 명령어 제한을 해줍니다. A만 입력을 하게 되고 탭을 누르면은 어떠한 명령어들이 있는지 보여주게 되고, 여기서 또 다시 계속 탭을 누르면은 이동해서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아이템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여러 가지 터미널을 한꺼번에 띄우고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창들을 여러 개를 분화하게 될수 있고, 컨트롤 시프트 I 누르게 되면은 모든 창을 한꺼번에 입력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해당 기능이 좋은 점은 서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던가, 혹은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될 작업이 있을 경우에 각각의 조건들을 전부 다르게 해서 조정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경로의 폴더에 공통적으로 해야 할 작업이 있거나, 혹은 다양한 서버를 다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기타 장점으로는 지금 이건 이 프로그램이 현재 웹스톰이라고 하는 에디터인데, 이 웹스톰이나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같은 에디터에서도 아이템 툴을 기본 에디터로 채택을 하고 있어서 별다른 설정을 거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 툴을 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이템 툴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툴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됐다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마이쉘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오마이쉘 Z쉘이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마이 Z쉘까지 설치가 완료가 됐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추가적으로 테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빔 에디터를 이용하여 다음 파일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Z쉘 테마라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그노스터, 이 다음과 같이 바꿔준 다음에 저장하고 종료, 그리고 적용을 시켜주기 위해서 같이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와 같이 좀 깨지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폰트가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깨진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폰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GitHub 여기 네이버.d2 코딩 폰트 여기에 들어가서 이 d2 코딩 글꼴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을 바꿔주게 되면은 일반 기본으로 쓰고 있는 이 모나코 폰트에 비해서 간격이 일정하고 가독성도 좋아지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글이 깨지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될 텐데, 해당 폰트로 바꾸게 되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폰트를 설치하셨다면은 폰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에 들어가셔서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제너럴이 아니라 프로필 들어가신 다음에 제너럴 말고 텍스트 눌러주신 다음에 폰트를 들어가시면은 D2로 검색하시면 D2 코딩이 나오실 겁니다. 이거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터미널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깨지지 않고 잘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컬러 테마를 적용을 시켜볼 건데요. 이 해당 사이트를 보시면 itemcolorschema.com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컬러 테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아무거나 잡아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설치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 설치된 거를 보시면은 다음처럼 TXT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뒤에 확장 자명을 지워주고 이 아이템 컬러 사용 이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이 아이템 컬러를 실행시켜 주게 되면은 컬러 스키마가 이제 추가가 됐다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컬러 테마를 적용을 시켜 볼 텐데요. 다시 아이템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서 프로파일 컬러 프리셋 이 중에서 저희가 설치해 놓은 이 테마들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설치한 테마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더좀 있어 보이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더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퍼런스의 어피어런스로 가서 테마를 미니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게 되고, 그 다음으로 해볼 것은 프롬프트 창에 이제 불필요하게 너무 긴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해볼 건데요. 방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 파일을 빔 에디터로 열어주시고 끝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부분에다가 다음과 같은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처럼 소스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프롬프트 창이 훨씬 간소화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볼 것은 신텍스 하이라이팅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브루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에러가 뜨긴 했는데, 그래도 맞게 설치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소스 유저 로컬 쉐어 이거 두 번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틀린 명령어는 없는 명령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띄워주게 되고 있는 명령어는 다음처럼 초록색으로 초록색이 아니고 테마에 따라 다른 색깔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텍스 하이라이팅을 설치해주게 되면은 존재하는 명령어는 존재하는 명령어와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를 구분지어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만일 신텍스 하이라이팅을 상시 적용시키고 싶으시다면은 Z쉘 소스 파일을 빔 에디터로 열으셔서 이 가장 하단에 이 방금 입력해줬던 커맨드를 입력해주고 저장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적용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템 2를 설치해보고 그리고 Zshell 그리고 OmyZshell까지 그리고 다양한 플러그인과 테마를 설치해서 나름의 쾌적한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보았는데요. 아이템 2는 이 밖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미처 말하지 못했는데 검색을 하는 뭐 이런 기능 또한 있고 커맨드 F를 통해서 이 터미널 내에 있는 문자들을 검색하는 기능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이 아이템 2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 여기에 피처를 들어가시면은 제공하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핫키 윈도우,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서치, 그리고 보여드렸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들을 설치를 해서 쾌적한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보았는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은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게또 능률일 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macOS를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이템 2를 꼭 설치해 보셔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더 쾌적한 환경을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치한 테마와 폰트, 뭐 컬러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있으니까 꼭 이것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맞는
그런 테마 잘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